안녕하세요. 신비하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오전 중에 포장을 해야 해서 목요일은 제가 좀 짤막하게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포장하는 게 무서워서. 그랬는데 오늘은 좀 명품화분들 위주로 준비를 합니다. 명품화분, 평소에 할인하지 않던 수선화 공방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들 또 많이 할인하는 저쪽에 떠리 분이죠. 달팽이 분등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예쁜 귀요미 분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첫 번째 아이는 수선화 공방 롱분이에요. 롱분은 할인을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너무 마진이 없어서 할인을 못 해드리는데 8월 8일 오늘 팔팔하게 할인 들어갑니다. 저요 아이들만 화면에 있는 아이들만 몇점 준비해 드릴 수 있어서 준비하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이런 모습이에요. 호리병 스타일입니다. 허리 잘 녹하고요. 여기 나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 아이를 하나씩 해도 되는데 제가 세트로 판매를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아이 두 개에 10만 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0cm, 키는 12.5cm예요. 55,000원, 55,000원인데 둘다 꼬리 딱딱 자르고 10만 원에 드립니다. 수선화 공방 좀처럼 할인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번 여름에 좀 박인세일에 이렇게 명품도 할인이 들어갈 명품도 좀 할인을 해드릴 것 같아서 1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이에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작가님이 나무 등걸은 정말 그 실감 나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막 이렇게 나무 등결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실감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10cm, 키는 12cm, 11.5cm 됩니다. 뒷모습에도 이렇게 꽃 모양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55,000원, 55,000원. 두 개에 11만 원인데 10만 원에 드려요. 이럴 때 한번 장만해 보세요. 입니다. 3번은 흰색과 검정색이에요. 흑과 백 이런 스타일로 준비해 드릴 거요. 이 아이는 10cm, 10.5cm, 아니 11cm로 다른 아이보다 좀커 보이네요. 자, 12cm, 12.5cm 검정색이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이쁜 아이. 저희 아이 3번이고요. 역시 10만 원입니다. 준비한 아이는 그루밍이죠. 자,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뻐요. 자,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아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꽃 모양이 보이도록 들작이 든 아이예요. 자, 오늘은 명품화분 많이 소개해 드리네요. 전체 크기는 11cm, 내경은 8.5cm, 키는 10cm 됩니다. 46,000원, 46,000원, 두 개에서 92,000원인데, 한30% 드신 것 같아요. 6만원에, 3만원, 3만원. 그러니까 16,000원, 16,000원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할인이죠. 이 아이는 4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길공병입니다. 발레리나예요. 발레가 끝난 후에 팬이 준 꽃다발을 받고 있는데 100만송 이상입니다. 존재선을 모두 털어서 사진 커다란 백만송이 장미를 들고 있어요. 자, 보라색과 분홍색 이렇게 두 아이가 세트고요.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호리병 스타일입니다. 자, 입구는 11.5cm, 11cm 되고요. 키는 12cm예요. 요 아이는 55,000원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11만원인데 수선화 공방과 마찬가지로 10만원에 드립니다. 달팽이 분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덩어리가 돼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할인해 드려요. 먼저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하얀 고양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장미 넝쿨이 있는 아이죠. 달팽이 분 다리고요. 전체 크기는 13cm, 내경은 10cm, 11cm 되고요. 키는 12cm입니다. 노란 장미 하나, 빨간 장미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줄게요.
고양이하고 강아지예요. 외아이들은 인형으로 제작돼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외아이는 42,000원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84,000원인데, 42,000원인데 외아이 12,000원. 외아이 12,000원. 다 깎아서 6만원에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농품업은 할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 잡으시는 득템하는 그런 좋은 찬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바이수입니다. 바이수는 개당 24,000원인데요. 2만원, 2만원, 2만원 해서 12,000원 할인해 드리게 했습니다. 먼저 보라색의 구절초가 있는 아이예요. 다리 이런 모양이고요. 직사각형입니다. 입구가 11.5cm, 10cm 그리고요. 이 아이도 직사각형이죠. 아이보리색의 구절초가 있는 아이. 이 아이랑 이 아이는 모양이 똑같은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 타원형이에요. 붉은색의 구절초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는 12cm, 10cm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해서 6만원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읍내꽃분도 몇 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고요. 이번에 사이즈가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12cm. 자, 이 아이는 분홍색이 있는 녹색이에요. 입구가 11.5cm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키는 11.5cm예요. 커다란 꽃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아이는 8번입니다.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9번입니다. 9번은 노란 겨자색이에요. 꽃다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녹색은 주황, 분홍색 꽃, 이렇게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입구는 11cm, 11.5cm 되고요. 키는 11cm예요. 자, 이 아이도 역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붉은색으로만 준비할게요. 이렇게 이쁜 붉은색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입구는 11cm, 12cm, 11, 12 되고요. 키는 11.5에서 12cm입니다. 역시 5만원에 준비할게요. 10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예뜰분입니다. 예뜰분이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뜰분을 이쁜 색깔의 아이, 좀 잘못 나온 아이들도 있어서 이쁜 색깔의 아이들을 몽땅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예뜰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분인데 이번에 조금 불량이 나서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은 원형에서 사격으로 변하는 이런 아이예요. 처음 나온 아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군대에서 바지 주름 잡듯이 각을 잡아서 원형을 내 사각으로 만들어서 모양이 아주 독특하고 이뻐요. 거기다가 목단꽃을 크게 그려놓고 구절초로 장식을 해서 너무 이쁩니다. 입구는 10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각형인 것과 각 잡는 거 아무래도 좀 손이 많이 가서 가격이 2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 가져가서 한번 심어보시면은 반하실 거예요. 예뜰분은 한번 구매하신 분이 두 번, 세 번 계속 구매하는 그런 홀딱 반함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18,000원짜리예요. 입구는 8.5cm, 키는 11cm입니다. 롱분이죠. 가장 사이즈가 이상적인가 봐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3개 62,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립니다. 11번입니다. 2번입니다. 12번은 똑같은 모양인데요. 목단이죠. 목단이 이렇게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18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몇 개 안 나왔는데 다 판매가 되고 두 개가 남았어요. 입구는 12cm, 키는 9cm입니다. 이 목단은 옆모습이라고 보면 여기는 정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드립니다. 18,000원짜리 용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쁜 아이로 대신합니다.
자, 12번이에요. 55,000원입니다. 3번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인데 빛이색과 붉은색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와인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키가 한 11cm로 크네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좀 큰 아이들로 모아진 것 같고요. 자, 노란색 이렇게 하나 넣어서 55,000원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요즘 그 재고 정리나 뭐 떨이나 막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야무지게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고 정리, 떨이 할게 별로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인해 드릴 물건도 많지 않은데 워낙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 아이들 할인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인데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좀 덜 팔아야 되나? 다 팔면 안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같은 나이인데요. 2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두 개 꽃다발입니다. 그릇, 이 아이는 분홍색이고 이 아이는 붉은색이고 그릇은 보라색과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18,000원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이고요. 55,000원 여기까지 준비합니다. 15번은 미니분을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여기 아가씨들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아가씨들 미인 3총사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입구가 5cm, 키가 7cm 되는 아가씨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에다가 말구이에요. 아주 가벼워서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예요. 입구는 7cm, 전체 크기는 7cm, 입구는 6cm, 그렇게 키는 6cm 됩니다. 아주 독특한 말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받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10,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50,000원인데요. 이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꽃 있는 부분이 살짝 흠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개 하나를 더 드리면서 50,000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아, 야가씨 삼총사, 미녀 삼총사가 있는 아이는 15번 되겠습니다. 10번은 말구유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잔잔한 구절초, 큰 구절초 세 개 있고요. 여기에는 고양이가 있어요. 인형을 해서 붙인 고양이와 집. 집도 인형으로 해서 붙였죠. 그리고 여기 귀여운 꼬마 한 녀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5번만 6개 드리면 그러니까 16번도 6개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요 아이가 살짝 여기 이렇게 흠은 아닌데 색칠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해서 50,000원이고 아이 하나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오전 중에 그 포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